네, 오늘은 결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판에서 묵상하는 남자를 만나라. 들판에서 묵상하는 남자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서 첫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첫 만남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짜릿한 기억, 뭐 흥분된 기억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말 가운데 첫눈에 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맞습니다. 첫눈이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신중한 만남 그러는데 신중하다는 것은 도덕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이런 바이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반면에 첫 만남은 상대가 의도적인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그런 바이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2초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2초 안에 다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저는 뭐 사람은 잘 모르겠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특별히 양복이나 이런 거 사러 갈 때 첫눈에 딱 좋은 게 마지막에도 좋았어요. 근데 첫눈에 딱 좋은데 괜히 저 차가 뭐 더 골라보자는지 뭐 이래가지고 골라와서 거지 같은 거 사고 맨날 이런 적이 많은데 언제나 첫 번째 게 제일 좋다. 첫 번째 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첫인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이거 잘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봐도 첫인상이 사기꾼 같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찍은 여러분들 여러 사람 나와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딱 보니까 얼굴 보는 순간에 못 부르겠다. 그래 다 못 부르잖아요. 그래. 뭔가 반짝이 좀 범상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만 틀렸지 그래도 대략 부르고 대개 첫인상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한 10년 사귀고 나니까 진짜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지간의 교제를 할 때에도 첫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그때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 약대 위에 신부감이 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기도하는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배우자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 그랬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한다고 약속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상당 부분은 의지라는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기둥.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혼인 계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성령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친절함이 어떤 인격이라 그러면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이건 영성의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남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냐?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또 여자라 그러면 남자라 그러면 또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결혼과 만남 속에 막 녹아들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지금 그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멀리서 본 첫 번째 자기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들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매들이 형제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새벽 기도에 와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학에도 와야 기도의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할 때 거기 가야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디스코텍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분위기 밟는 기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기도하는 것이 첫인상이 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4절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알면서도 괜히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죠?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고 내중을 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 가리고 부끄러운 척했습니다. 그때에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남아있는 인상이 뭐였겠습니까? 야, 내 남편감은 들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24장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장인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67절까지 돼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 자기 자신의 업무, 임무를 착수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보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 장 안에 굵직굵직한 기도가 무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녹아있는 결혼이었다. 그런 결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 되고 싶습니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도 엄청난 기도가 있고 자매도 엄청난 기도가 있어서 기도와 기도가 만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만남이 되겠죠.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꿈이 없습니까? 기도로 만나는 멋진 만남. 그래서 창세기 24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만남. 그런 거를 꿈꿀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결혼. 그것보다 멋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많이 하다 보면 기도만 해가지고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가슴 가운데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상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리브가도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삭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뭐든지 기도했어요. 지금 나이 40살 아닙니까? 40살에 들판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이를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0세였습니다. 그래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 판에 둘을. 그죠? 쌍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다림과 동요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만남으로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결혼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예의상 물어봤습니다.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쪽이 딸이 여덟에 아들이 넷입니다. 그래서 한 낳습니다. 딱 열둘을 낳았어요. 열둘을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 외갓집이 많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얼핏 하는 우리 이모들하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부 중에 형부 한 사람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택시를 타는가 봅니다. 옛날 얘기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한테 반한 거예요. 딸 셋이.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언니부터 시작해서 딸 세 명이 다 그 택시 운전사한테 반한 거예요. 그 만난 지 한 2, 3년 됐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잊지를 못했대요. 그 택시 운전사. 꿈에도 소원. 그 택시 운전사의 그 뒤통수를 보고 한번 반해가지고 웬만한 남자를 봐도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난 거거든요. 만났는데 어떻게 그 택시 운전사를 뛰어넘고, 그죠? 외모로도 뭐 딸리는데 완전히, 그죠? 택시 운전사 그 아주 이상한 택시 운전사인데 그런 사람을 뛰어넘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사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모한테도 듣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듣고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택시 운전사인지, 그죠? 그렇게 매력이 넘쳤대요. 딸 세 명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택시 운전사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총각 되세요. 이렇게 처음에 그때는 맞선을 받댑니다. 그때는 뭐 연애 결혼이 없었으니까 중매니까. 그 중매 있는 사람이 중간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셋이 앉았죠. 중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랬더니 첫 마디가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기도했죠. 그죠? 남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라 그러면 뭐 상처 없이 추억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이거에 당한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그죠? 와, 믿음 하나만은 좋았다. 그죠? 거기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속았던 걸 알았겠지만, 그죠? 그때는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첫인상이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이에요. 창세기 24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맞설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하도 첫 번째 만남에서 기도합시다. 그런 멋진 총각들 되기 바랍니다. 나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왜? 첫 번째 인상만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라고요. 첫 번째 인상만은. 혹시 상견례를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만나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러자고요. 장인이 될 사람, 장모가 될 사람한테도 첫 인상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첫마디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죠? 이런 사람을 저버리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가 강력해야 돼, 기도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만족해지겠죠. 이걸 좀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 그런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 시작할 때는 남자가 기도하고 헤어질 때는 여자가 기도하라고. 그럼 뭐 그 만남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데이트 시작할 때 뭐 아침에 만나가지고 우리 깨끗한 데이트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헤어질 때 이제 자매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깨끗하지 못했지만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하면은 그죠? 계속해서 이게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형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매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죠? 기도의 그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첫 경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갖 좋은 것이 머무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상,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품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300에서 나오는 그 왕 뭐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 옛날 사람으로 부러운 게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아놀드 슈워즈네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라 그러는데 터미네이터. 난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 이렇고 그죠? 웬만하면 오토바이 한 발로 탄팔로 들고 벽도 그냥 치면은 날아가고 꿈에도 소원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신문 사진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슈워즈네거가 이렇게 덩치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근육 강화제에 맞았대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래요. 지금 그거 안 맞고 지금 주지사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슴살이 다 늘어져 버렸고요. 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덩치 더 나아요. 지금은 진짜예요. 터미네이터도 훨씬 낫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주사 맞아가지고 가짜로 만든 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곧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남자가 멋있다, 역삼각형이다, 그죠? 식스팩 있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스테로이드 6방 맞은 거예요.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가짜인다 그래. 가짜는 뭐 형제만 그런지 아십니까? 자매도 다 가짜예요. 가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짜라고. 뭐 가발에 뭐 개눈에 그죠? 이빨 교정해가지고 무슨 뭐 임플란트 해가지고 그죠? 뭐 다 그냥 고무풍선 집어넣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결국은 껍데기만 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기도하는 사람을 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더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철없을 때 이제 기도 좀 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기도 가서 한 2시간 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건 철없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우월감이 생기는 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진짜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진정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보십시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진짜 깊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깨어짐이에요. 내 자신이 깨지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기도하는 남자가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남자는요. 자기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자기 깨어짐이에요.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고요. 결혼 생활에서 자기 깨어짐이 없으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남자는요. 항상 자기 깨어짐이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다. 말을 안 하더라도. 꽃 같은 나이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군요. 그렇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항상 모자란 마음, 부족한 마음. 그런 사람이 친절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배려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남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기도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 만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죠? 복역이 온 줄 알라고. 그죠? 저거 뭐 네 친구들 한번 봐라 그러고 밤나 혼자 잘난 척하고. 그죠? 또 월급도 수표로도 안 줘요. 그죠? 10,000원짜리 다발로 얼굴에 집어던져주고 이거나 받아라 뭐 이러고 그것도 주워가지고 주염주염 그지같이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러고 살고 싶냐고.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이 폭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이미지.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헌신이 있고 기도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했던 친절한 사람. 기도해야 친절한 사람 된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계속해서 독설만 나오게 됐습니다. 기도 없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아픈지를 알고 그런 단어만 사용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말 한마디가 콱콱 찌르는 거예요. 마치 송구호수를 그냥 한번 푹푹 찔러서 빼는 것 같이. 그래서 가슴을 열어보면 영적인 가슴을 열어보면 피투성이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상대가 어떤 것이 아픈 건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건 소은 것입니다. 소은 것. 이 옷감으로 가려진 소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아줌마들 하면 얼마나 거칩니까? 말이 거치는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 아줌마들 싸우는 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죠? 어디서 그런 단어가 나오는지 뭐 사전에도 없는 단어들을 막 모아놓고 그죠? 욕사전에 나오는 것들 그죠? 그걸 수백 가지를 외워가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없어 그래요. 기도하는 여성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기도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 때도 위로가 돼요.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 분노하는 다윗의 분노를 녹이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건 영적인 여자니까, 기도하는 여자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이 좋아하는 형제 스타일, 그러니까 뭐 담대하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그럼 담대하고 카리스마고 리더십 있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니까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허구한 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왜 맨날 술집 가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게 남자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남자만큼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 자매들 가운데 뭐 그러잖아요. 뭐 나한테 찾아오는 남자가 없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죠? 지금 뭐 제정신인 애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보통 애들 아니에요? 미친 애들이에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객기 부리는 거지. 그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괜히 두렵고 힘들고 그러는 거라고요. 다윗도 그랬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근데 다윗이 언제 새 힘을 얻죠? 언제 새 능력을 얻죠? 시편 73편 17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잖아요. 언제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질을 따진다면 우울질 사람 아닙니까?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이 뭐 담대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 되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장자만 60만 끌고 출애굽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남자 믿지 마십시오. 그 껍데기 뿐이에요. 잠시 잠깐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스테로이드, 영적인 스테로이드 맞은 거예요. 그죠? 주여진 애과 같이 속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약초 떨어지면 두부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강력한 근육 가지고 일하는, 그죠? 근육 가지고 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고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삶의 능력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그 엔진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냥 앉아가지고 중간부에서 주야 주야 그리고 주기도문 100번 하고 그런 사람 말고 기도로 어떤 난관을 뒤집는 사람. 그래서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고난이 임할 때 고난도 찬스예요. 저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기도의 힘으로 멋지게 역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인물이에요, 인물. 그죠? 평탄함만이 아니라 어떤 난관 가운데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난관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물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결혼생활 할 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가장 큰 기도한
긴 기도 아닙니까? 17장 전장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뭘 기도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결혼생활에서 너무 마찬가지죠. 결혼생활에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남자가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없는 사람은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없으면 대부분 하나같이 살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4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죠? 아이는 아이대로 4분오열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도가 하나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가정예배가 하나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게 하나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은 조용히 보이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관계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천상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아십니까? 그냥 뭐 나가서 그냥 뭐 그냥 아웃백 같은 데서 그냥 몇만 원짜리 먹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백화점 꼭대기 올라서 뭐 국수 먹고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감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늘의 기쁨. 기도하는 사람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창바지도 뚫어져도 무릎이 찢어져야 돼, 무릎이. 그것도 가위로 찌는 게 아니라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그죠? 그런 무릎으로 나아가는 형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일단 되는 거고, 가정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나라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려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또 큰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예배의 동역자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리브가 만날 때 목적이 뭐, 리브가도 이삭 만날 때 뭐 지위 상승, 뭐 저 남자 돈이 많으니까 뭐 백화점에서 쇼핑 마음껏 해줄 거야. 아니면 저 남자 보니까 뭐 힘이 좋게 생겼어. 쾌락을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유일한 목적은 뭐죠? 예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 드리자고 만나는 만남이라고요. 목적이 예배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처에 있는 여자들 데려와도 되잖아요. 가나안 여자들. 근데 가나안 여자들 보니까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음탕하고 밤낮 뭐 이상한 웃음이나 짓고, 그죠? 민스카트 입고 다리 벌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여기선 작품이 안 나온다예요. 여기선 도저히 이삭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예배자로 설 여자 없음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기 엘리에스, 종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고향 가서 데려와래요. 고향 가서. 왜? 거기서 데려와야 작품이 나온다. 이 가나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가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믿음 때문에 배우자고 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배자 되려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요.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 지멋대로 이방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뭐 부인 둘이나 취했죠. 다 이방제자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왜? 이렇게 결혼해서는 예배자가 안 나오거든.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야곱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죠? 믿음 안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귀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자 잘못 얻은 거 아닙니까? 예배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배우자 만나는 방법,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가 좀 약한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새벽 기도 무조건 갈 거야.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움직이는 자명종이야. 그죠? 잘 보니까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그냥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한 시간은 기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영적인 정략 결혼해야 돼. 전략,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뭐 영적으로 유익을 얻어야죠. 그죠? 그런 식의 만남들을 추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결혼해가지고 마음껏 성교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성교 갈 거야. 왜? 대만 성교 준비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갈 거야.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저 사람 만나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 거야. 저 사람 만나면 저영님이 잘 들을 거야. 왜? 저 사람은 저영님 맨 늦게까지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가 될 때 귀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내릴 때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십시오.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결정하거나 모든 결정의 바탕에 자기 자신의 사명 만수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 내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명이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자기 취향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항상 사명과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어떤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조언을 했어요. 그 여자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왜냐?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면 사귀어도 되는데 여자도 똑똑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근데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안 된다. 왜냐? 그 목사가 되려는 그 사람도 외향적인 성격이고 여자도 외향적인 성격이라. 둘 다 외향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이야기가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죠? 맞죠? 되게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목사도 살치고 사모도 살치면 교회 꼴이 안 됩니다. 그죠? 뭐 하나는 죽어 지내야 돼요, 되게. 목사가 죽어 지내면 사모가 설치나요? 그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 듣고 헤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잘한 거죠. 왜 잘한 거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에 장애가 되는 결정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장벽을 왜 놔요? 미리. 그래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여자 쪽이 하나도 안 믿어, 그 집안이.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그거래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장애가 되려는 것들은 좀 제껴놓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음껏 뛸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죠. 근데 사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되는 얘기가 많다고요. 우리가 뭐 계백장군같이 전쟁 때 나가기 전에 차자식 다 칼로 베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싸움 나가기 이전에 백지 상태에 있을 때는 사역에 지장이 되는 결정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방 여자가 더 예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뭐가 예뻐요? 여기 뭐가 예뻐? 강남역 나가봐요. 예뻐요. 알아요? 여러 가지 생기다. 피부도 틀려요 벌써. 걸음걸이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강남역에서 고르지 않고 숙대강당에서 이 쾌쾌한 냄새나는 데서 여자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작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촌티는 나지만, 아랫배 나왔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차려기도 하다가 먹은 떡볶이 때문에 나온 거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외모라는 건 40살 되면 다 수렴됩니다. 다 똑같아져요. 그죠? 뭐, 다이어트 한 여자나 안 한 여자나 그게 그거예요. 40대 아줌마 5명 세워놔봐요. 뒤라인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펌퍼짐해가지고, 그죠? 그냥 5초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에 소망을 거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입니다. 결혼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생각 결혼합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기도의 동역자와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자매들 같으면 첫인상의 기도인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라 그러면 어떤 자매 만나야 됩니까? 기도의 여인, 한나. 한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두 날에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두 날에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만나야죠. 저는 우리에게 배안나 자매가 있어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동생이 배두나냐 그랬더니 진짜 배두나라는 탤런트가 있다면서요. 세상 진짜 웃기대. 진짜 농담도 못해요. 농담이. 그죠? 한나 같은 기도하는 여인 되면 그 형제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죠? 그 가문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와 무게를 기도하는 것에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이삭과 같은 리브가 같은 자매가 될 것이고 반드시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는 기도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 친절한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인격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이삭과 리브가 같은 멋진 만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